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번님이신 정 사장님께서 어제 내려오셨어요. 어제 충주댐에서 초당 2,000톤의 물이 방류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낚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. 오늘은 정 사장님과 7년 전에 동력 수상 내적기구 조종면허증을 땄어요. 오늘 재교부를 받으려고 교육을 받으러 가네요.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동력 수상 내적기구 조종면허증이 있어야 제트스키도 타고 보트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운전면허와 달리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. 해서 오늘 번님이신 정 사장님과 조종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가네요. 발스키든 제트스키든 동력 수상 내적기구 조종면허 가 있어야만이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정 사장님과 3시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네요. 보트를 타고 조종면허 연습과 시험을 보는 곳이에요. 이 배를 타고 조종면허 연습도 하고 시험도 함께 보네요. 3시간의 교육을 마쳤네요. 저는 몰랐었는데요.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으로도 교육을, 재갱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서울에서 보트 면허를 볼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밀려 있어요. 또 바다에서 볼 때는 바다엔 파도가 심해요. 하지만 저희 동네 면허 시험장은 파도가 없기 때문에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편해요.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해서 편한 점이 많아요. 바다에서 시험 보면은 파도에 의해서 운전하다가 잠시 실수로 놓칠 수도 있고 또 한강도 보면은 파도가 또 있을 때는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이곳은 항상 잔잔해서 시험치기에는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네요.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